안녕하세요. FTA 기업 지원실 홍재상 관사입니다.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A 활용 가이드 30. 18번째 주제는 중고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입니다. 중고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적인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산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여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하나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하나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상 물품을 신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세안 FTA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HS코드 J8703.225에 분류된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디젤 차량은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라면 한국산 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쉽지 않으니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고 물품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물품으로서 판매 이후 FTA 원산지 관리가 되지 않았고 물품의 제조업체에서 해당 물품의 한국산 증빙 서류인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고 물품의 원산지 판정이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나프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중고 물품이 사용되는 동안 어떠한 변경이 가해졌는지 알 수 없고 이미 생산된 지 오래되어 자료가 없기 때문에 FTA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실무 사례로 알아보는 FTA 활용 가이드 30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